샤도네의 향, 샤도네의 맛, 샤도네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은 프리미엄 와인을 오늘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갈습니다. 진수알팸입니다. 제가 피노누아에 이어가지고 사심 가득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화이트롤 준비해봤고요. 화이트 중에서도 프리미엄 샤도네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샤도네이 편 혹시 보셨나요? 보통 샤도네이는 중성적인 포도 품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디에서 자라든 누군가에서 길러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맛의 변화가 좀 카멜레온같이 다양한 스타일의 포도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트러스한 계열부터 열대 과실화까지 느껴지는 스타일이지만 이게 저가부터 고가까지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샤도네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비싼 샤도네이를 한번 먹어봐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런 최고의 가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맛집이라든가 기사식당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돈을 모아가지고 미슐랭 식당이라든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맛있고 특별하고 이런 좀 좋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도네이도 어떻게 보면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즐길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의 다른 느낌들, 이런 매력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샤도네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는데 어디가 가장 유명할까요? 아무래도 와인 종주국인 프랑스가 빠질 수가 없죠. 프랑스는 지역적인 명성으로 샤도네이의 명품 와인들을 많이 즐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 그래도 가장 화이트 와인 프리미엄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부르고뉴인 것 같습니다. 부르고뉴 안에서도 이제 황금의 언덕 꼬뚜도르가 있죠. 꼬뚜도르 안에 꼬뚜도니와 꼬뚜도본이 있는데 지난번 피노누아에서는 꼬뚜도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화이트는 꼬뚜도본에서 더 유명한 생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꼬뚜도본에서 이제 명품 와인 생산지라고 한다면 메르소 아니면 몽라셰 이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들이 세계 최고의 이제 화이트 샤도네이를 만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화이트 와인 2종은 프랑스 꼬뚜도본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두 가지 와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멘 앙드레 무앙전 앤 필스라는 뿔리니 몽라셰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로랑 퐁소라는 이제 와인 생산자가 만드는 메르소 블란이라는 프리메크리 포도밭에서 나오는 와인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가지 테이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프리미엄 샤도네이의 매력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도멘 앙드레 무앙전 앤 필스라는 와인 생산자가 만드는 와인이고요. 한번 색향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색을 한번 보면은 약간 이제 엷은 황금빛 색깔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샤도네이들은 연초록빛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이고요. 황금빛 색상에 이제 넘어가는 색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향에서는 이런 되게 진한 느낌들, 이제 풍부한 느낌들이 일단 많이 올라옵니다. 시트러스한 느낌들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은 복숭아나 살구의 느낌들이 좀 풍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견과류 이런 너티한 느낌들이 약간 유질감 있게 부드럽게 좀 달달한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오크수성에서 나오는 이제 바닐라라든가 크리미한 느낌들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끼하지 않게 좀 부드러운 이런 느낌 향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도네이에서 느껴지는 좀 잘 숙성된 이런 열대 과실향들, 특히 이제 파인애플인데 좀 잘 익은 파인애플의 향들, 그리고 좀 부드러운 이제 구아바의 이런 느낌들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꽃의 향까지 날 정도로 되게 풍부하게 좀 골고루 좀 복합적인 느낌들이 진짜 한 잔에서 좀 풍부하게 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맛으로 한번 갈게요. 아, 오늘도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객관적으로 와인을 말씀드리면 뿔리니 몽라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입안에서 느껴지는 산미가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강렬하게 찌르는 산미가 아닌데 넘어갈 때는 부드러운데 입안에서 계속 남아있는 침샘을 돋구는 이런 산미들이 계속 은은하게 자극이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좀 더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는 얘기 같고요. 조금 더 좀 어리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와인이기도 해요. 근데 입안에서 이런 구조감이라든가 또 느껴지고 나서 또 마시고 나서의 이런 잔 맛들, 잔 향들이 입안에서도 계속 좀 느낄 수가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첫 번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뿔리니 몽라셰라는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몽라셰라는 지역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몽라셰는 이제 꼬뚜뚜보 안에서도 네 가지 그랑프리 밭을 가지고 있는데 비엔부니 바타드 몽라셰, 또 바타드 몽라셰, 또 몽라셰라든가 또 슈발리에 몽라셰.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이제 세계 최고라고 뽑히고 있고요.
지금 준비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메이크리 안에서도 라 가르느라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앙드레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983년에 이제 포도 재배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양조라든가 이제 병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고급스러운 포도밭들을 더 또 매입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고퀄리티의 샤도네이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한 와인 양조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플리니 몽라쉐, 몽라쉐 안에서도 그래도 인지도가 꽤나 있는 와인 생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맛에 대한 이런 표현이라든가 깊이감, 이런 구조감들이 훨씬 다 잘 표현하는 좀 프리미엄급 샤도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로랑퐁소라는 와인이고요. 메르소라는 이제 지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색향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플리니 몽라쉐랑 색상들이 좀 비슷한 계열에 있습니다. 빈티지는 2018 빈티지라서 플리니 몽라쉐보다 한 해가 더 오래된 와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색상을 보시면은 이것도 엷은 황금빛 색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샤도네이보다는 좀 진하지만은 좀 더 숙성된 느낌의 황금빛 계열 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색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을 보면은 첫 번째 플리니 몽라쉐보다는 이러한 좀 견과류의 느낌들보다는 좀 더 시트러스한 계열들, 이런 꽃향과 편안한 느낌들이 더 많이 보여주는 와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레몬이라든가 또 은은한 자몽의 느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꿀의 느낌들과 살짝 뭐 견과류의 이런 느낌들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 필리네 몽라쉐보다는 좀 더 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향에서는 좀 더 섬세한 편안한 느낌들, 이게 조금 더 많이 갖추어진 와인인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맛에서도 확실히 이게 무겁진 않습니다. 한 그래도 미디엄급 되는데 입 안에서 느껴지는 구조감이라든가 이런 집중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분 좋은 산미가 같습니다. 이제 산미가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부드럽고요. 입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집중도, 과실에 대한 이런 시트러스한 느낌들이 그대로 입 안에서 전체적으로 쫙 퍼집니다. 근데 이게 은은하게 나가요. 은은하게. 이렇게 처음에 탁 치는 임팩트를 많이 부족은 한데 넓게 펼쳐지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느낌들을 볼 수 있는 샤도네이기도 합니다. 노랑퐁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오래된 이제 와인 생산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프랑스 와인들의 프리미엄들은 지역적인 명성을 가지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메르소 중에서도 이 플리니 몽라쉐와 메르소 사이에 있는 메르소 블란이라는 이 그 포도밭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프리메크리 밭인데 훨씬 더 저 차분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랑퐁소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포인트는 현대적인 이제 양조 기법들을 쓰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르크 같은 것도 보시면은 좀 합성수지 코르크예요. 정말 특별합니다. 이 합성수지가 산소 차단들을 되게 잘 시켜서 또 코르크의 단점들을 보완한 코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보관을 한다든가 이러면 부쇼네라고 해가지고 와인의 변질된 향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시키는 자체 개발한 이런 코르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블을 보시면 옆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점이 색상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맛있는 온도가 되면은 이게 또 초록 색깔로 이제 바뀌고 맛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또 다른 색상, 검은색으로 바뀐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조학적으로도 좀 특별한 이제 와인 발효통을 쓴다던가 가짜 와인을 방지를 위해서 캡슐에다가 칩을 넣는다던가 전통적인 포도밭에서 훌륭한 퀄리티의 포도도 만들지만 또 양조 스킬이라든가 또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과 믿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와인을 좀 만드는 곳이 아무래도 로랑퐁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와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풍부하고 다양한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야 이게 두 명인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사심 가득한 와인 컨텐츠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두 가지의 포도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느끼는 지금 플리니 몽라쉐 같은 경우는 이런 농축미라든가 풍부함이, 풍만함을 잘 갖춰져 있는 샤도네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복합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고요. 여기서 좀 진한 농축미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와인인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메르소 블란이라는 이제 프리메크리 밭에서 나오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세련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미의 세련된 느낌과 은은한 느낌들, 이런 섬세한 느낌들이 더 잘 갖추어진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근접한 포도밭인데도 다른 느낌의 이런 명품
샤도네이를 좀 보여주고도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고가 부르고뉴 샤도네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만 마셔봤는데, 사실은 위아래의 포도밭으로 따지면은 되게 좋은 밭들도 더 많고요. 또 빌라지급, 일반급, 또 그랑크리 와인드까지도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샤도네이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왜 프리미엄 프랑스에 이런 샤도네이를 마셔봐야 되는지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명품 샤도네이로 가면은 프랑스가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생산 국가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프리미엄 명품 샤도네이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프리미엄 미국 샤도네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